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팀 재밌겠는데 이제 팔 때가 됐어. 이걸 오래 유지하면 안 돼요. 내 유튜브 특임. 그래도 일본 팀 재밌었다. 일본 팀할때난 미토마한테 반했거든요. 너무 좋았어. 미토마의 퍼터 끼니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새로운 팀뭘 맞출지 아직 안 정했는데, 그런 윙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브라이트는 최근에 해가지고, 미토마 없을 때, 트로사르 있을 때, 뭐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내가 우선은 알아본 게, 아시아 했으니까, 북중미 쪽 해가지고, 미국? 풀리식 끼고, 약간 미토마 과잖아요, 얘도? 미국도 빠른 애들이 좀 있거든. 미국은 근데, 뭔가, 미국을 잠깐 훑어보니까 이름이 너무 비슷해. 클린트 데프시, 안토니 로빈슨, 브랜던 내려서 이게 다, 좀 뜬금없는 데서 빡쳤어, 미국은. 왜 이렇게 끌리는 팀이 없지? 아니면 끌리는 선수, 조지 베스트. 내가 그래. 내가 조지 베스트 잠깐 눈여겨봤거든요? 왜냐하면 딱그 미토마 느낌이어서. 근데 또 이분이 팀이 많단 말이죠. 조지 베스트 형님 풀럼 있는데. 풀럼? 본머스도 있네? 풀럼도 있고. 풀럼? 조지 우 기현? 풀럼. 조지 베스트, 바비 무어. 스몰링 루크먼 이렇게 가는구나. 뭔가 노잼의 향기가 나버렸어. 플럼 취소. 뭔가 선수들이 딱딱했어. 퍼디, 단주마, 아케, 조슈아 킹. 그래, 저쪽보단 재밌는데. 우선 딴거 없나? 또딴거 없나? 네덜란드 시몬스. 사비 시몬스. 이제니까 내가 네덜란드 팀을 많이 안 했긴 했어. 아약스에서 진짜 원해. 아약스가 진짜 재밌었는데 일본 팀 느낌이었어요. 뭔가 애들이 빨라가지고. 네덜란드? 네덜란드를 2군으로 맞추면 어떻게 돼요? 뒤틀린 네덜란드를 만약 한다 해봐. 리크 도영이요? 말런? 데르바인 데파이? 스네이더 곧 나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그 본가에서 뭐가 그 유출됐거든요? 각포, 학포. 학포 많이 안 쓰던데. 학포 참 구대기예요? 그럼 끌리는데. 내가 사비 심어서 좋아하거든요? 얘가 이번에 다시 PSG로 가더만. 뻐큐 날리는 거야? 뻐큐 날리는 건줄 알았네. 얘 원래 존나 뽀글머리 아니었어요? 묶었네? 잘랐나 묶었나 한거 같은데. 네덜란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나르싱. 저번에 나르싱 나 쓰지 않았나? 뭐 때문에 썼는데. 스완지 했을 때 썼구나. 베르흐바인. 오, 베르흐바인 이거. 아니 얘네들은 왜 자꾸 얼굴에 뭘 가려요? 지 손으로 자꾸 얼굴 가려. 약발 2야. 얘 토츠네. 이제 보니까 얘도 이번에 나온 거구나. 여태까지 썼던 베르바인은 다 바스였는데. 학포. 그래, 가포. 얘도 얼굴 가리고 있네. 얘들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뭐 이렇게 수줍어해? 이놈들. 우선은 루크도용 쓸까? 내가 또 썼던 것 중에 느낌이 있던 루크도용인데. 루크도용 갑자기 개쓰고 싶네. 심도용이요? 심도용 좋아? 형동생이지. 심도영 형님. 얜 심도영 형님 제안이네. 그럼 코프 아까 텐. 근데 카드가 없냐? 얘 얼굴이 되게 텐 같이 생겼다. 오, 왼발. 와, 왼발인데 중거리가 이렇게 좋아? 뭐 아까 뭐 뭐가 두개 있어요? 베이르만. 베이르만은 뭔데요? 헨크랑 조이는 누구야? 공부 좀 해야겠어. 조이 페이르만. 니네 형제구나. 니네도 스트라이커야 형은. 동생은 미드필더야? 얘가 형이구나. 헹크 형, 헹크. 2m야? 진짜? 이러면은 개꿀리는데? 루크도 형 있는데? 크라우치빌이 나은데? 네덜란드의 크라우치빌? 유카 있으면은. 우선 헹크 질러놓을게. 베르바인 하나 사야 되나? 사비 시몬스 하나 사야 되나? 얘네 더 얼굴을 가리고 있을까? 좀더 궁금하다. 호루아야? 호루아. 그래요. 근데 베르바인은 중거리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베르바인 학포 중에 뭐 쓸까? 베르바인이 좀더 좋은 것 같다? 맞지? 약발이 2라 약간 조각이 나긴 했는데. 베르바인 하나 살게. 왜냐하면 나 베르바인 되게 항상 궁금해하거든? 과연 항상 내가 바스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바스에서 벗어났는지. 팀버르도 둘이 있어? 위리엔 팀버랑 큐 팀버는 누구야? 퀸턴 팀버르. 얘는 왜 이렇게 형제끼리 많이 뛰어, 네덜란드는? 동반입대 보너스 있어? 이번에 얘가 아스날로죠. 위리엔 팀버. 팀버 풀백으로 오지 않아요? 센터백이네? 얘가 센터백, 풀백, 수비, 중미 다 뛰어?
다이어구나. 다이어도 수미 센터백 풀백 다 뛰거든요. 우선은 제가 써보고 싶었던 사비 시문스 하나 살래요. 얘 이번에 PSG 온다니까 어차피 이강인과 뛰는 거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가 있어. 1,000만 원, 자 1,000억 주고 하나 삽시다. 그 이슈 내가 그래도 좋아해. 왜냐하면은 내가 얘를 왜 좋아하냐면은 옛날에 FM 할 때 얘 유망주였을 때 얘 좀 키웠거든. 이렇게 지금 했고 약간 오른쪽 윙? 왼발잡이 없어요? 왼발잡이가 없어서 나 지금 불안해. 반페르시요. 반페르시 보고 싶어? 하나 사? 반페르시 근데 나 윙어에 쓰고 싶은데. 윙어 윙페르시는 에바 아니에요? 나 윙어 사고 싶은데. 아 여기다 쓸까? 이제 보니까 LN 반페가 좋냐? 리턴이 좋냐? BWC가 좋냐? 반페르시가 리턴을 한 적이 있어? 아 페노레트. 아 난 또 아스날 리턴 한 줄 알았지. 앞에 놈이 키만 2m 1cm라 골잡이 하나 필요해. 반페르시 사? 알았어 반페르시 하나 살게. 그 술 저 베르와이스 저번에 썼는데 저번에 아약스를 했을 때는 그때는 가마차기가 되는 엔진이어서 정말 맛돌이였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아 우선은 중미의 반더비크. 아 반더비크를 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 양발데스 베이날둠. 어 베이날둠도 써보고 싶다. 그러네 네덜란드 하면 원래 베이날둠이지. 중거리 근데 아 그래 베이날둠 중거리 왜 이러냐. 하긴 얘가 원래 페널티 박스까지 침투해서 골을 넣던 애라. 레인더르슨 누가 토츠가 이번에 많이 나왔다 네덜란드가. 레인더르스? 얘 하나 쓸까요? 가격도 알맞는데? 중거리 좋고 뒤에서 패스 뿌리기 좋은데? 난 얘는 뭔가 끌린다. 어 레인더르스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얘는 뭔가 끌려. 레인더르스 우리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잔. 레인더르스 이번에 밀란 간대요. 아 그럼 기억하세요 밀란 간답니다. 아 아케 수미였던 수미? 센터백? 수미? 센터백? 그냥 센터백 하나 우선 안전하게 사놓을까? 센터백 안전하게 200억짜리 하나 살게요 얘는. 보트만. 아 보트만 또 뉴캐슬에서 잘해가지고 보트만 쓰라는 사람이 많네. 너무 느려요? 어디? 아 그러네 하나만 싸자. 어차피 170억밖에 안 해. 보트만 우리 또 이번에 잘했으니까. 아 코프예요. 매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프 나도 쓰고 싶은데 이게 유카가 없어요. 근데 얘 진짜 킥 좋다. 오카 써볼까? 어 돈이 너무 깨져서 6칸 안 될 것 같고 5칸만 그냥. 아 이거 헹크 안 사지면 루크 도용인데 반페르시 그냥 살게요. 샀고 팀버 하나 사? 팀버 하나 살까요? 이거 6칸 하나 사자. 어 급여 21이라 좋은 것 같아요. 어 아스날 특혜 좋은데. 굳이 근데 왼발잡이 쓸 필요가 있을까? 오른발잡이 쓸까 그냥? 어차피 헹크 베이르만이 헤딩 따야 되니까 아무나 쓸까 여기? 오른발 괜찮을 것 같다 여기? 아 시몬스를 윙에 돌려도 돼? 그러게 시몬스가 지금 제일 비싸거든요? 시몬스 이거 비싼 거를 공격해 놔야지 맞지? 얼굴 가린 윙들 쓰자. 반더비크 하나 쓸까? 양발에 중거리 좋으니까 반더비크 하나 갑시다. 반더비크 하나 가자 그냥. 그리고 급여가 9 남았네요? 생각을 안 했네. 급여 9에 골키퍼. 야 9가 없냐? 8부터 시작하냐 얘네들은? 네덜란 팀크롤 없고요. 매물부터 우선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매물이 아예 없네 데스. 어? 플래컨? 얘 있네. 플래컨. 오! 야 내가 좋아하는 키퍼야. 우선 키도 크고요. 나는 5개 중에 반응 속도가 제일 높은 키퍼가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반응 속도에 자신 있는 것 같아가지고. 195에 이런 반응 속도까지? 자 우선은 샀는데요. 아 헹크 베이르만 이거 안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려봤는데 2m 쓰고 싶었는데 루크 더용으로 선회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딱 맞다. 저번에 BTB 내가 루크 더용 어우 네덜란드니까 팀이 좀 세 보이네. 좋았다잉. 깐지 좀 나는데. 자 우선은 그 뭐요? I wanna be happy. Day and night wanna be alright. Happy.